올바른 스윙 궤도를 위한 오른팔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클럽 H 김수현 프로입니다. 올바른 스윙의 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몸의 움직임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백스윙과 다운스윙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른쪽 팔의 각도인데요. 오른쪽 팔의 각도에 따라서 스윙의 궤도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 팔의 모양에 집중을 해서 스윙 동작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일단 오른쪽 팔은 백스윙을 했을 때 이렇게 90도의 각도가 이루어져야지만 스윙이 올바른 백스윙 동작이 나올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다운스윙 때도 이 90도를 유지한 채 다운스윙이 시작되어야지만 다른 불필요한 동작을 하지 않고 그대로 올라갔다 그대로 내려오는 이런 백스윙과 다운스윙 동작을 만들 수 있게 돼요. 근데 보통 궤도가 달라지시는 분들은 이 오른팔의 각도가 이렇게 90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팔꿈치가 이렇게 지나치게 들린다거나 반대로 얘가 이렇게 지나치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동작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오른팔은 90도를 생각하고 스윙을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오른팔은 항상 90도를 만들어주고